케이스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일 먼저 요거 시트팩 이렇게 눈 뜨면 눈 아이팩에 시트팩 된 거 요렇게 젤처럼 된 거를 붙여줍니다. 제일 먼저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눈 밑에 붙여줍니다. 잠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제 아이 밥을 차려주거나 다 해놓고서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놓고 뛰면 이제 시트 뗀 다음에 스킨 로션 바르고 다 이제 에센스 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요. 막 눈 밑이나 이런데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40대 같은 경우는 또 왜 이렇게 안 지워지니?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오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이런 시트 형태 이런 하이드로 젤 시트 패치로 아이 패치예요. 이게 요 눈 밑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촉촉해져요. 조금 안 붙인 것보다는 촉촉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40대는 관리해야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서는 이제 아이들 밥을 주기 시작하죠. 아침 일어나서 지금은 새벽 6시예요 이유식이에요. 데피기만 하면 돼요. 만들어 놔가지고 소고기, 당근, 양파, 파프리카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 첫째 딸 거는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만. 근데 맨날 엄마는 죽만 줘 이래. 이거 수많은 샘플들 보이시나요? 이거 되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게 친구가 준 거거든요. 되게 많았었어요. 엄청 많았었는데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화장품을 제가 20살 때는 뭐 시슬리부터 아무튼 좀 많이 비싼 것만 썼었어요. 라메르도 쓰고 막 계속. 그런데 지금은 뭐 비슷하더라고요. 비싼 거나 뭐 싼 거나. 지금은 뭐 아무거나 있는 대로 그냥 막 갖다 써요.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아무거나 진짜 써요. 계속 꾸준히 뭘 쓰는 게 없고 그냥 사은품 주는 거나 홈쇼핑 제품들 그런 거 쓰고 있어요. 특별히 뭐 그렇게 친하게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홈쇼핑에서 이게 하길래 요거 하나 샀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림 이거 하나 사봤어요. 크림은 이걸 발라요. 이렇게 짜줘서 이렇게 아프네. 그냥 아무렇게나 전면 발라요. 뭐 그런 거 없이. 좀 촉촉해졌나요? 그리고 아침에 선크림 대용으로 얼굴 보정 살짝 리앤케이커 이거 토너 크림 발라줘요. 이건 하얀 색깔이거든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하얗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바르면 백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조금씩만 찍어서 살살살살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피부가 은은하게 은근히 빛나요. 이렇게 바르면 촉촉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 보이는 데가 은근히 촉촉하게 빛나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자외선 차단도 되고 생기 있는 피부로 완성이 됩니다.
아침엔 이렇게 완성. 저는 분명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딸이 자기도 한번 발라보고 싶다고 찍어보고 싶대요. 이거는 딸이 되게 좋아하는 딸기 로션이거든요. 근데 향이 엄청 좋아요. 향이 딸 진짜 딸기 향이 나가지고 딸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코도 해주고 엄청 아이고 머리 머리도 딸이 엄청 예쁘게 꾸며주네요. 아이고. 머리는 이렇게 할게. 이거 뭔데요? 무슨 머리예요? 이게 무슨 머리예요? 마사지 머리. 마사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예쁘게 로션을 바르고 아침을 시작해요.